광주 도심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 이어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계산 기자입니다. 1, 2층짜리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광주 신가지구는 조성된 지가 35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연면적 28만 6천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올해 7월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면서 사업 부지 안에 있는 단독주택의 매매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100제곱미터가량의 토지를 기준으로 최근 1년 사이에 1억 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입주 시점에 새 아파트가 이제 다른 지역에 없잖아요. 수안지구에 다 구축 아파트들이 되고 이게 이제 새 아파트들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광주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된 지역은 50곳. 이 가운데 16개 구역에서 사업 시행 인가 절차가 마무리돼 아파트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심 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매매 가격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광주 지역 단독주택값은 한 달 새 1.12% 올라 5대 광역시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지나치게 오른 아파트 대신 아파트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독주택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쪽이 아파트에 집중됐던 게 주택이라든가 상가 그리고 이제 토지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결성된 이후 아파트 준공이 마무리되기까지 거액의 투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독주택에 대한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